과일, 나무꽃이 피는 아름다운 곳이란 말로 속세를 떠난 이상향을 뜻합니다. 조원경, 무릉도원, 도원결이란 말에서 공동으로 연상되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? 오빠들 만나서 반갑긴 한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. 괜찮아요? 풀 수 있겠어요? 힌트 안 필요해? 힌트? 오빠들이 힌트? 힌트 줄 수도 있는데? 그러니까. 하나, 둘, 셋! 자,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할까요? 네, 이 과일은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죠. 네, 이 과일 저의 뮤직비디오에도 나왔습니다. 자, 그럼 답을 적어주세요. 셋, 둘, 하나. 답하, 들어주세요. 복숭아, 복숭아 답판 내려볼게요. 복숭아만. 이야, 이거는 뭐 한 200% 오빠의 사랑이 아닌가. 근데 KBS가 인정한 끼쟁이 나야나 이렇게 적었는데 KBS가 언제 우리 민주싱을 인정했죠? 그 2년 전에 경주에 전국 노래 자랑이 왔었거든요. 그때 제가 출연을 했는데 그 작가랑 PD님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KBS에서 보자고 하셨어요. 그럼 증거가 있을까? 증거 자료 있나요 혹시? 좋지. 사랑의 배터리 얼마나 귀여워. 나와요.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수고하셨어요. 아, 박수 한번 해주세요. 한 89% 정도 인정하겠어요. 나머지 11%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보여주지 않는 줄 알아요. 4번 카메라.